What's good 유튜브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고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핀노이 R&B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비디오는 리얼 R&B의 성격을 띨 수 있는 오랜만에 그 옛날 좀 클래시컬한 R&B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바운티라는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필리핀의 이제 유명 힙합 그룹인 엑스버탈리온 비디오를 만들었죠. 그 엑스버탈리온의 멤버가 있습니다. 발음이 힘들어요. 스쿠스타클리입니다. 이분이 포지션이 R&B 이제 아티스트여서 그 예전에 발매한 곡 중에 솔로곡이 하나 있는데 이게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제비아나라는 곡입니다. 제비아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가사를 이제 구해서 타갈로그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너무나 그 로맨틱하고 스윗하고 달콤함이 넘치는 아주 사랑 이야기를 담은 R&B 곡입니다. 아 진짜 제가 이거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었고 지금 라이브 버전도 이미 다 비디오를 시청을 했는데 너무 꽂혔어요. 그리고 일부 저의 시청자 혹은 구독자분께서 이 엑스버탈리언의 멤버 스쿠스타클리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의 솔로 음악들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스쿠스타클리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겸 오늘 이렇게 제비아나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된 퍼포먼스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오리지널 버전과 지금 라이브 퍼포먼스 버전과는 약간 음악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리지널 버전을 한번 못 들어보신 분은 오리지널 버전을 제가 자세히 보기란에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예, 요것도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쿠스타클리의 제비아나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버스에서 진행하는구나. 되게 분위기 있다. 와. 나 이런 거 멋있어. 여러분, R&B 가수들의 퍼포먼스 할 때 제가 멋있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약간 스트릿 패션을 즐겨 입고 뭔가 힙합적인 바이브의 느낌을 풍겨주는 뭔가 아웃핏을 보여주면서 뭔가 감미로운 느낌을 보여줄 때 그 멋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그 미첼 앤네스 스냅백을 이렇게 챙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쓰고 딱 뭔가 라이브를 하는 모습이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알아. 이게 멋이라는 걸. 아마 이 비디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음악들 중에 가장 차분할 거예요. 야. 나 이 목소리 듣고 한 2-3년 전에 되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미국의 R&B 가수 중에 어거스트 알시나라고 있어요. 나 어거스트 알시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정말 팬이었거든요. 야, 멋있다.
아,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진짜 real R&B 바이브다. 요즘 다 랩싱잉으로 표현하는 R&B 가수들이 정말 많은데, 아, 이렇게 완전 클래식 스타일로 노래 부르니까 너무 반갑다. 게다가 아웃핏이 너무 멋있어. 오리지널 버전은 조금 힙합적인 바이브가 강한 곡이에요.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이 영상의 조회수가 정식 뮤직비디오도 아니고 라이브 퍼포먼스인데 현재 76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조회수예요. 제가 이 스쿠스타클리의 제비아나 라이브 비디오 중에 나이클럽인가 어디서 부르는 걸 봤는데 여성 팬들이 완전히 그냥 뭐 반응이 엄청나더라고. 특히 또 이렇게 편곡을 해버리니까 피아노 하나만으로 지금 편곡을 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아마 더 이 버전이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미국의 R&B 음악들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그 표현하는 방식이 제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뭔가 아웃핏 같은 거예요. 뭔가 불량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갱의 느낌이 나는 그런 아웃핏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 심지어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R&B 옛날 그룹 중에 제거드 엣지라고 있었어요. 제거드 엣지 같은 경우는 멤버 중에 한 명이 진짜 완전히 갱스타의 아웃핏으로 입었어요. 막 진짜 피아노 건반을 막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오히려 그게 더 멋있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R&B 떡, R&B 갱스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스쿠스타클리 같은 경우도 약간 아웃핏 자체가 스트릿 패션으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 있지만 노래를 탁 하는 순간 로맨틱하고 스윗한 바이브가 딱 풍겨 나오는 거지. 이게 진짜 저는 스와그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나 예상 가능한 뻔한 어떤 진짜 단정한 복장으로 뭔가 R&B를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약간 갱스터 바이브가 느껴지는데 했는데 반전이 있게 딱 R&B 음악을 딱 들려주니까 그게 좀 더 멋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 간만에 이런 클래식한 R&B를 들으니까 감동이 막 배가 되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